막국지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막국지각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용어가 있습니다. 먼저 교각이라는 것부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교각은 무엇이냐면요.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생기는 네 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두 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났고, 그때 생기는 네 각을 교각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이름을 각각 붙여 놓았으니 한번 교각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각 A, 각 B, 각 C, 각 D. 네 개의 각이 있죠. 자, 그러면 이때 막국지각은 무엇을 막국지각이라고 하냐면요. 서로 마주 보는 각을 막국지각이라고 합니다. 교각 중에 서로 마주 보는 각이다라고 할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죠. 막국지각의 성질입니다. 막국지각의 성질은 우리 막국지각의 크기는 어떨까요? 같을 수밖에 없죠. 서로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자, 편각은 어때요? 서로 두 다른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서 이루어지는 각이 아니죠. 그래서 편각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은, 자, 얘랑 얘가 막국지각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아니요. 그때는 막국지각은 아닙니다. 라고 우리 살펴주시면 되고요. 마주보는 각이라고 해서 항상 막국지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꺾여 있다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A와 C, 그다음 B와 D는 막국지각이 아닙니다. 반드시 어떤 직선, 두 직선이 아, 만나서 생기는 교각 중에 서로 마주보는 각이 막국지각이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어떻게 해서 막국지각의 크기가 같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할수 있어요. 우리 편각의 크기가 몇 도죠? 180도죠. 180도임을 이용을 해서 막국지각의 크기가 같음을 확인해 볼 건데요. 다음과 같이 A와 B가 있죠? 각 A와 각 B가 있을 때 합해서 180도가 되었습니다. 각 B와 어때요? C도 여기도 직선이 되기 때문에 합해서 180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각 A다라고 했을 때는 전체 180도에서 각 B를 뺀 각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각 A라고 볼수 있고요. 각 C는 어때요? 180도에서 각 B를 뺀 거죠. 그래서 여기가 아하, 각 C다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각 A와 각 C는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막국지각의 크기는 같다라고 우리 정리를 해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요. 각 A와 각 B 합해서 여기도 직선이니까 180도. 각 A와 각 D도 합해서 우와, 우리 당연히 180도 직선이니까 편각인 거죠? 아, 180도였습니다. 그러니 각 B는 180도에서 A를 뺀 것, 각 D도 180도에서 A를 뺀 거래요. 그러니 B와 D도 막국지각이고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확인이 되셨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막국지각이 무엇이고 막국지각의 성질, 서로 마주보는 각, 아하, 막국지각의 크기는 같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